검찰은 전해드린 김용 부원장뿐만 아니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.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 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최측근이라고 밝힌 두 사람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의 관련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최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.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장동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에 이어 향응 제공, 증거 인멸 교사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.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정진상 실장이 전화로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 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. 없는 상황을 어떻게 잘 아세요?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?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?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팀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수시로 받은 정황도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 검찰은 대장동팀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추가 기소하면서 2013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고위공무원, 시의원과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술과 향응을 즐겼고 남욱 변호사 등은 비용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는데 당시 성남시 공무원은 정 실장, 시의원은 김용 부원장을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 실장은 또 2014년과 2017년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고 지역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의혹 피해자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